제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기 위해서 새롭게 차를 열었는데요. 정말로? 네, 오늘은 저희처럼 불고기를 입고 출근을 하시는 조윤우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9시 정도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아, 근데 영상은 처음이라 부끄럽네요. 오늘 영상이 잘 찍힐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회사 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무실 도착! 아, 여긴 저희가 사용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제자리 너무 깨끗하죠? 어제 적은 메모들을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꺼내는 중입니다. 저는 업무들을 메모장에 적는 버릇이 있어서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마시세요. 역시 피곤할 땐 밥을 먹으면서 정신을 깨야 합니다. 내일 할 업무들도 다 정리해보았는데요. 퇴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졸 취업의 제일 후이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되게 다분하거든요. 남들보다도 5년 더 먼저 경력을 쌓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죠. 졸업 후 취업 후에 피택을 통해 학비를 내지 않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남학생들의 경우 병합 국내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죠. 고제는 빠른 취업일 뿐